우리 열린연합교회 청소년층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좀 다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나요? 없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건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까지는 아는데 지난주에 좀 충격이었어. 이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곳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늘에서 영영 그곳에서 살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지난주 영상을 보면 이거 가지고 계속 설교했거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에 너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솔직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됐다고 예수님 늦게 오실까요?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하신 그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이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열처녀. 근데요, 여기 중에서 다섯 명은 미련한 자고 다섯 명은 슬기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대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모두 다 졸고 있었대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근데 빌려줄까요? 못 빌려주죠. 왜냐하면 자기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들은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들고 가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은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미련한 자처럼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치기로운 자처럼 준비함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있으니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고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한다고 해서 빨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위로 봐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을 보면 돼요. 4장 16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몰래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소수의 사람만 알고 준비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누구도 못 듣는 자 없이, 못 보는 자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재림주 예수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모두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조용한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 엄마 막 찾아봤는데 엄마도 없어. 그리고 아파트 문을 딱 열어봤는데 놀이터고 어디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소름이, 이때 목사님이 이거를 몰랐거든요. 모두 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만나러 갔나? 나만 여기 남겨뒀나?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오신다. 만약에 예수님을 오시기를 준비했던 자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정말 기쁨의 소리겠죠.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셔도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언제 오시든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밤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금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긴 오시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까?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강림이 내려오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신대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설교는 따라하는 설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 라고 표현해요. 잠자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일어나고 깨어나죠. 잠자던 자가 계속 자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잠을 많이 잘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날 나면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죽은 자들을 잠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부활이는 무엇이냐면 잠에서 깨어남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찾아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그 위에 보면 있죠.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해요. 16절 17절 아까 읽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속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성경을 보니까 어디 안에 자고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 누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 쉽게 생각해보면 부활이라 말하니까 좀비 영화처럼 이 무덤을 막 뚫고 막 땅속을 뚫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죽었던 자들이 함께 내려온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성경의 표현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내려오는 것. 모든 죽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큰 나팔 소리와 큰 천사장의 호령이 있을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올 때 함께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죽었다라면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짜자자 짜자자 하면서 소리도 나겠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기서 살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살아있던 자들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이게 청소년 때 정말로 그래서 목사 됐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부활을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지금 이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일까? 이 모습대로 부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만큼 끔찍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부활하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면 솔직히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모습,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만큼 끔찍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부활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내가 할아버지 때 죽었으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갈까? 내가 아기 때 죽었으면 아기 때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갈까?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되게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부활하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짜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진짜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진짜 흠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변신하게 돼요. 변신, 변화하게 돼요. 지금의 모습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변할까요? 아니겠죠. 지금 모습과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변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쓰여있냐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한다라고 말해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은 그 변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 변할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날이 되면 알 거예요. 근데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변해요. 근데 이때 변할 것 같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내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목사님은 흠이 없게라는 설명을 할 때 항상 이 표현을 써요. 뭐냐면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애플의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딱 느끼는 그 느낌, 아무런 기스도 없는 그 영롱함, 흠이 없는 그 영롱함. 내 모습 흠 많아요? 아니면 없어요? 내 모습 흠이 많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도 흠이 많잖아요. 내 외모 가운데도 흠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때 나는 온전한 거룩함, 그냥 거룩함도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음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거룩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온전이라는 것이 더 붙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눈을 찍고 찾아봐도 더러움이나 죄가 없음이 바로 온전히 거룩하게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말하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혼과 그리고 혼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해석하는데 너희의 온 영과 너희의 마음 그리고 너희 육체를 어떻게요? 흠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얼룩져서 태어나게 돼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으로 온갖 더러움이 가득해요. 여러 가지의 상처와 외로움과 분노 등의 많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혼이 정말로 스크래치 냈는데 정말로 새 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 우리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변화됨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도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표현할 때 애플 뚜껑을 열어보면 경험하게 되는 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온전히 거룩해 본 적이 없고 흠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신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거룩함. 그 느낌, 그 수련회들 다들 가보셨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그 느낌. 그 느낌보다 좀 더 좋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면 다시 일상생활 들어오면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스크래치가 막 나고 막 내 분노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토록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외적인 모습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됐고요.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의 환경은 항상 기쁨이 넘칠 거예요. 억지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기쁜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홀리하고 거룩한 모습. 항상 기도하는 모습 어때 보여요? 거룩해 보이죠? 홀리해 보이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 모습 상상이 다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면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정말로 내가 억지로 하는 기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어떻게 변화된대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시켜서 하는 감사 말고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어떤가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그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기다려져지나요?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야. 근데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이냐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찌질한 내 모습이 아니라 형편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죄만 잔뜩 짓는 내 모습이 아니라 더러움이 묻혀진 내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너가 변하게 될 거야. 어때? 기대되지?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재밌는 거 많아요. 어떨 때는 이 세상도 살만한데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비포와 애프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게 돼 있고, 지금의 좋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그 좋음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변화될 모습이 기대되시나요? 기대돼야 된다. 목사님은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흠이 많고요. 그렇게 별로 거룩하진 않아요. 물론 거룩하고 싶죠. 물론 흠이 없이 살아가고 싶죠. 근데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육체가 거룩하지 못하기에 매번 죄를 지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요? 나 어떻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 된다라. 목사님 솔직히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정말로 기다려지는 날이 그날이. 내 육체도 변하게 된대요. 얼마나 잘생겨질까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안 가지만 거룩, 흠이 없는 얼굴로 만들어주신다. 흠이 없는 육체로 만들어주신다라는,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진짜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진짜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진짜 나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 진짜 나도 깨끗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뭘까요? 목사님이 청소년 때는 이 미쁘시다라는 말을 이해 못해서 이쁘시다라고 이해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아나요? 미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을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믿을만 하시죠? 이 말이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에이 뻥치지 마세요가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을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너희는 깨어 준비할지어다. 이것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에 내가 만약에 일찍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텐데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올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데 내 모습은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져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요. 주님 오시든 말든 상관없지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기대되어지며 기다려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며 또한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려면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활한다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설레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날이 기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